자동주행 기능으로 해놓은 테슬라 모델 S를 탄 한 남성이 잠을 자다 캘리포니아 북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.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처음에는 지난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3시 40분 정도에 남쪽을 향해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던 값비싼 전기 자동차를 한 대 목격했다고 합니다. 운전자가 경찰차의 사이렌과 불빛에 반응을 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겼는데요. 그건 아마도 45세인 운전자 알렉산더 삼획 씨가 골아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. 경찰 측은 자동차의 뒤에서 교통을 막았으며 다른 경찰관은 이 자동차를 앞질러 이 테슬라 자동차의 앞쪽을 막았습니다. 이 경찰관은 이후 서서히 속도를 줄여 테슬라 자동차의 자동주행 기능이 서서히 멈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경찰관이 테슬라 자동차를 완전히 멈추게 했고 이들은 유리창을 두드려 이 운전자를 잠에서 깨웠습니다. 그는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아 경찰차에 태워졌으며 다른 경찰관은 그의 테슬라 자동차를 인근 주유소에 세웠습니다. 캘리포니아 경찰의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간 덕에 이번 사건은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.